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신재생 에너지, 특히 이제 풍력 쪽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유럽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양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관련돼서 EU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지난해 24일에 벨기에에서 지금 제2회 북회 정상 회의가 좀 열렸었는데요. 일단은 뭐 유럽 8개국 정상,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장관급이 좀 참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덴마크, 독일, 벨기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원전에 강한 좀 프랑스까지도 좀 참여한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. 특히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중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, 특히 러시아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좀 수입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좀 두 번째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인프라를 좀 깔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풍력 발전을 짓기 위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서비스 인프라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라든지 경제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좀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도 CRMA를 좀 발언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하나의 의제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메이드 인 유럽을 좀 강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 관련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뭐 지난해부터 약간 공공성 훼손 관련된 뉴스가 있었던 뭐 공공주도 2.0 이제 풍력 개발 절차가 최근에 좀 수정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1차 어떻게 보면 법제 심사라든지 규제 심사가 지금 최근에 완료가 되었고요. 오늘 30일까지 아무래도 이제 20일간 입법 예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그 전에 좀 말이 많았던 제가 볼 때 공공성 훼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제주 에너지 공사 간의 어떤 역할을 좀 분담을 하고요.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성보다는 좀 민간성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강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도 좀 풍력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하나의 좀 드라이브가 정책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, 특히 풍력과 관련된 쪽에서 어떤 모멘텀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좀 풍력 에너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은 뭐 당연히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CS윈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죠.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다시 한번 나오는 부분들,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3% 정도 늘어나면서 3,500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, 좀 서프라이징 건 영업이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7%가 좀 증가를 하면서 약 한 2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서프라이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,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인 이제 AMPC가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170억 정도가 좀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부터 상당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2분기부터 좀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이에 따라서 AMPC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어떤 이제 물량 확대가 좀 있다 보니까 포르투갈 법인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출도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터키 법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, 좀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2분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MPC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터키 쪽이라든지 제가 볼 땐 이런 포르투갈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출 비중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지금 미국에서 4.5기가와치, 근데 아무래도 증설이 좀 완료가 되는
2028년 정도 되면 9개에서 10기가와치가 되는데 거의 미국의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과 관련된 부분에도 저는 수혜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그 이제 탄소제로 산업법이라든지 리파워 지금 유럽연합 지금 리파워 EU 정책 같은 부분들이 좀 제대로 발현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CSV인데 포르투갈 법인 특히 뭐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수주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있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저는 상당히 풍력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어떻게 보면 금요일을 살짝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초가의 매수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88,0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65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CS윈드 저희 한 시간 동안 벌써 두 번째 의견이 나왔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88,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